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나서 해당 주택을 팔아버린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련 기사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헤럴드경제 김성훈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나 살게 나가 거짓말로 세입자 쫓아낸 집주인 법원은 2,861만 원을 배상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라는 거죠. 27일 날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법조계에 따르면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2,861만 원을 배상하라 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재 이 법원 사이트나 판례 이 사이트를 보니까 아직은 이 사례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자료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사 이만큼이 사실관계인데요. 글보다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2년간 이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임대 만기는 2021년 12월 달이겠죠? 근데 이제 이 임대 만기가 되기 전에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라고 계약 갱신 청구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아니야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갑니다. 퇴거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임차인이 나가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이 나가자마자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거죠. 매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임차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이때 집주인은 내가 실거주한다고 하고 나서 이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아니고 세를 준 게 아니고 주택을 판 거니까 나는 손해배상에 책임이 없어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집주인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을 매도한 경우는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사실 해당 사안은 이런 집주인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고 하고 그 집을 팔아버린 그 행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였거든요. 이 법원도 이 재판부도 이 민법에 주목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판부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집주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민법상 불법 행위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 원, 뭐 이사비, 중개수수료 다 더해가지고 총 2,861만 원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배상을 해줘라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일부 승소 판결이니까 아마 손해배상 금액은 조금 더 많았나 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이 임차인에게 2,861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앞서 집주인의 주장대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규정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판 경우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이게 왜 불법 행위인 거냐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나서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는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민법에 불법 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재판부는 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불법 행위는 이런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집 가지고 내가 팔았는데 이게 왜 또 불법 행위야? 라고 하실 텐데 엄밀히 따지면 집주인이 집을 파는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애초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했을 때 이 집주인이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유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 집 들어가 살 거야. 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임차인 나가자마자 해당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이 사실은 재판부가 봤을 때 아, 이 집주인은 애초부터 이 집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구나. 원래부터 이 집을 팔 계획이었구나. 다만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집 팔기 어려우니까 내가 들어가 살 거야 라고 실거주로 일단 임차인을 내보내고 나서 집을 팔았구나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그 사유, 이 실거주가 거짓이구나. 이걸 불법 행위로 본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게 되고 본인의 권리로 2년간 살 수 있는 걸 살지 못하고 다른 집을 구했으니까 임차인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런 걱정이 드시겠죠. 특히 집주인분들은. 아니 그러면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 보낸 다음에 2년 동안은 절대 집 못 파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집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팔았을 때 애초에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할 때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했다면 이 실거주 사유의 정당성 이걸 인정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요. 이걸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했다면 이 집에서 최소한 일정 기간은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하고 나서 팔아야 그나마 좀 봐줄 텐데 이렇게 임차인 나가자마자 팔아버리면 이건 재판부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집에 살 생각이 없었잖아요. 애초부터 팔 계획이었지. 자 그러면 이 해당 주택에서 얼마 동안 살아야 이 불법 행위에서 벗어나는 거냐? 뭐 한 달 살다가 팔면 괜찮은 거냐? 뭐 3개월 살다 팔면 괜찮은 거냐? 6개월 살다 살면 괜찮은 거냐? 물어보실 텐데 이 기준은 또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딱히 정한 기간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이상 살고 팔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만 살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나가자마자 아니면 한 달 이내에
한 달도 되기 전에 집을 팔았다. 그러면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딱히 규정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정 기간 살고 집을 팔 때는 집주인도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뭐 사업하다가 돈이 필요하고 뭐 갑자기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돈이 필요하고 근데 돈은 없고 그럼 집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팔아버리면 그러한 이유가 봐주기 힘들다. 애초부터 그냥 그 집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은 이런 경우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주택을 파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처음 시행됐던 2020년도 7월 달에 이미 이런 문제는 예견이 됐었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국토부 주무관님과 영상 만들 때 이 내용을 질문했었거든요. 그때 주무관님도 이 불법 행위, 이 문제 때문에 집주인분들은 일정 기간 거주하시다가 집을 파는 게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믿고 계셨던 분들은 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집주인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인 임차인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만 놓고 이렇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세입자인 나를 내보낸 다음에 이 집을 팔았네? 그러면 내가 그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렇게 손해배상 받네? 무조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불법 행위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를 내보내고 나서 집주인이 얼마 만에 집을 팔았는지 그래서 그 기간별로 과연 집주인의 집을 판 행위가 불법 행위로 볼 것인지를 따져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집주인과 임차인이 더는 싸울 일이 없도록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